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이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지수를 주도하였으나 금일은 시총 상위 5개 종목이 모두 하락하고 주요 기술주 하락과 더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2% 이상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기업 98개사를 기반으로 한 나스닥 골든 드래곤 ETF는 중국 규제 소식으로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빅스는 4% 이상 상승한 후 21포인트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고요. 유로존 투자 심리도 4% 정도 상승한 21을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장중 3대 지수 모두 낙폭을 줄이면서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투자 심리 약화의 정도는 지난번 급락 때의 3분의 1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스 외환시장 변동성, 금리 변동성, 금융 비율, 신용 스프레드를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는 극단적 위험 회피 구간에서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위험자산 중립 구간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재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일정 부분 투자 심리 훼손이 불가피해 보이나 아직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전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의 긍정적 흐름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교육, IT, 기술 기업의 규제 리스크에 따른 중국 및 홍콩 증시 급락에 영향을 받으며 코스피는 상승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중국 증시 장중 급락분이 대형주 중심으로 장중 선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금일 또한 중국 증시 움직임에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 규제 이슈는 변동성 확대를 수반하는 악재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으로 자산 배분된 자금이 한국 비중 확대, 즉 시차를 두고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가는 부진하였으나 긍정적 경제 지표도 함께 발표되었는데요. 미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상치 123.8을 상회한 129.1을 기록하였고요. 국내 증시 자금 유출 가능성과 연관된 테이퍼링 시기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서베이는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으나 델타 변이 확산세로 금번 FOMC에서는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IMF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4.3%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긍정적 전망을 또 보여주었고요. 전일은 시총 상위 종목도 2차전지 철강주가 긍정적 흐름을 보였는데 실적이 잘 나온 반도체 탑2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긍정적 어닝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 SDI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실적 호전주, 중소형 테마주 중심의 장세가 빠르게 진행 중이고요. 전체 수급 측면에서 여전히 강한 매수 주체가 없고 전일 매수했던 외인이 매도로 돌아서더라도 개인 투자 수급으로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 최고치를 기록한 확진자 추이가 안정될 경우 증시 유동성, 즉 매크로 상황은 여전히 긍정적이기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추가 상승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 증시 불안이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지수의 상승을 저해하였으나 코빅스, 즉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큰 폭으로 확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갑작스레 증시 발목을 잡은 중국 규제 관련 증시 불안이 다른 섹터에도 이어지면서 중국 증시 불안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